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창원 LG와 부산 KT의 U12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의 라인업입니다. 김정윤, 한준희, 노경민, 이영우, 김낙, 윤준희, 광민성, 이호영, 이준영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부산 KT 소닉붐입니다. 박재원, 김민성, 신용진, 김재승, 박재원, 정재영, 강태규, 변유준, 문정현, 이석현, 이지호, 김기주, 이준호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이번 도움 말씀에는 안영진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이제 시작되기 직전인데 제가 좋아하는 또 이름이 또 있네요. 아, 하지만 라인업에는 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출전 명단에는 없고요. 자, 창원 LG의 공으로 이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돌려받았습니다. 김호영, 김호영의 미들 점퍼 님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LG 세이커스의 이제 김호영 선수와 네. 경기가 끝난 뒤에 이제 사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요. 네네. 아, 평소에 이제 리틀 김시래라는 이름, 그렇죠. 아,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자, 저희도 항상 많이 닮았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KBL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김선영 선수가 나왔어요. 아하. 김시래 선수가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김시래 선수는 2위였습니다. 아. 또 창원 LG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시래 선수인데 네. 김선영 선수를 1위로 꼽았다고요? 네. 네.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도 2위에는 있으니까요. 네. 자, 다시 한번 KT가 잡아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워낙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리바운드 싸움에서 가장 큰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부산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창원 LG가 29대 16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10석점 차이의 점수 차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영 선수가 엔드원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이준영 선수가 추가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저희 중계석 뒤에서 굉장히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던데 네.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모비스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네. 모비스 선수들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싶은데 짧게 말하자면 네네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선수들이 저에게 농구를 잘하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장난식으로 네. 1대1하면 아직 삼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가 이긴다. 네. 네. 아니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네. 나누시길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좀 반칙 선언됐고요. 자, 이준영 선수가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3포인트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선 전반전 초반에 LG의 이준영 선수의 활약이 조금 돋보이고요. KT로서는 빠른 득점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 자. 커버가 좋았습니다. 자, 이준영인데요. 스텝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두 번 연속으로 잡아냈습니다. 자, 수비수 한 명 벗겨내고 네. 이준영 선수가 그대로 뺏어왔습니다. 뱅크샷을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준영 선수와 김민성 선수가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KT의 선발 출전 명단 라인업에는 지금 후보 선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교체 네. 멤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쿼터, 쿼터별로 뛰지 않고 전후반 12분씩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물론 4쿼터 경기만큼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T가 조금은 체력적으로 열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 자, 후반전에 조금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밑! 오호! 가볍게 집어넣었습니다. 네. 김민성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역시나 높은 키를 활용해서 골밑에서 좋은 득점을 올려줬죠.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이승준 해설과 함께 선수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자, 김민성 선수도 굉장히 큰 키를 고유하고 있었지만 네. 지금 공을 잡은 선수죠. 변유준 선수. 저 선수가 문경에서 봤을 때와 키가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게도 제가 변유준 선수 키가 정말 많이 컸습니다 라고 네. 했더니 본인도 역시 키가 진짜 많이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공략을 보세요. 네. 자, 김재승이
안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변희준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KT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준영 선수가 리바운드 편하게 가져왔죠. 자, 높이 그리고 스피드까지 갖춘 이준영 선수인데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네. 투샷. 자, 우선 이준영 선수가 본인의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자, 드리블 돌파 이후에 직접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그 앞쪽에 이제 노경민 선수가 원래 있었거든요. 조금 더 편한 득점을 위해서는 패스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를 굉장히 고각으로 보냈는데요.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지금은 네. 바이올레이션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공격권은 KT에게 넘어갔고요. 자, 김민성 선수도 굉장히 실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특히나 KT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템포를 만들어가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만큼 리딩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KT입니다. 자, 정세영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변유준의 공격 리바운드. 자, 이제 리바운드를 따낼 정도의 키로 성장을 한 변유준 선수입니다. 네. 놀라보게 컸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부럽네요. 그렇죠. 굉장히 부럽네요. 네. 저희는 이제 다 컸잖아요. 야, 이제는 옆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세영의 미들점퍼는 길었습니다. LG가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김우영. 김선영을 좋아하는 김시래를 닮은 김우영 선수입니다. 여유가 있죠. 페이트 모션 좋았고요. 지금은 네. 다시 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무게중심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네. 넘어지지 않는 모습 대단했습니다. 자, 코어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그 와중에서도 슛까지 연결을 했어요. 네. 굉장히 또 저 선수의 근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무게중심을 워낙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자, 넘어지지 않았고요. 저 순진한 얼굴 뒤에 가려져 있는 근성이었습니다. 네. 자, 저 1구 성공됐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바뀐 게 맞아요. 네. 네, 정확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자, 2구 네. 역시 깨끗하게 넣어줬습니다. 자, 헤어스타일이 차분해졌네요. 그렇죠. 이제 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스왈로브스키 네. 네, 그 펌이었나요? 그렇죠. 이름이 맞나요, 이게? 저는 그냥 스왈로스펌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스왈로스펌. 네. 스왈로브스키. 이제 더 네. 예전에는 네. 호일펌이라고 했었는데요. 아, 그렇죠. 네. 요즘에 스왈로스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명 폭탄 머리. 네, 그렇죠. 굉장히 잘 어울렸었는데. 네. 굉장히 차분해진 머리입니다. 자, 볼 경합이 치열합니다. 창원 LG가 따냈고요. 네. 자, 이준영. 아, 이준영 선수는 스피드까지 겸비하고 있는데 힘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좋은 위치로 패스 연결됐고요. 오. 백보드 밑에를 맞췄지만 재차 잡아서 슈팅을 연결했습니다. 윤준휘의 득점입니다. 자, 윤준휘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이면서 득점을 올려줬고 김우영 선수가 지금 벤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절뚝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이 장면에서 윤준휘 선수의 집중력이었죠. 그렇죠. 그대로 잡아서 네. 넣어줬습니다. 자, 오늘 U12 LG의 네. 전 경기에서는 이 노경민 선수가 지난 사직에서 있었던 경기 때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낮아 보였는데 네.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KT 선수들은 뭐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 굉장히 네. 말이 많았던 이야기가 많았던 이 KT의 학부모님들이에요. 정말 거의 뭐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네. 응원을 보내주시거든요. 제 기억 속에 이 다섯 분 중에 최시훈 선수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달라는 네. 네, 최시훈 선수의 어머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 아나운서께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아,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또 부산 KT 쪽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저희의 또 간식거리까지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계석에 너무나 네,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모비스 또 부모님께서 네. 비타민. 네, 비타민까지. 그렇죠. 자, 김민성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자, 체력적으로 열세인 KT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울을 유도하는 전술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유투하는 시간에 또 쉴 수 있잖아요. 네, 휴식도 있고 성공만 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점수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은 림에 살짝 스쳤습니다. 자, 괜찮아요. 아직 전반전 이제 뭐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네. 조금씩 영점 조절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강민서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 초코바를 선물해줬습니다. 네, 저는 박지호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선물 받았어요. 아하. 자, 김호영의 패스죠. 자, 올려놨습니다. 네, 노경민 선수의 득점. 역시나 자, 네. 이런 기회는 쉽게 놓치지 않는 노경민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패스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네. 굉장히 쉽게 득점 올렸거든요. 저 정말 김시래 선수의 어떤 축소판인 것 같네요. 자, 지금도 김호영 선수가 움직이는 거를 보면 조금 불편해 보이네요. 네, 네. 조금 불편해 보여요. 자, 이준영. 김시래라. 김시래라고 할 뻔했습니다. 네. 자, 김호영 선수가 슛을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네. 네. 이 리틀 김시래, 리틀 김시래 이렇게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김시래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김시래라고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줄 것을 자, 찾고 있습니다. 정세영 선수인데요. 네. 변유준 곧바로 던져봅니다. 자, 슛이 다시 다소 강하게 나갔는데. 네. 자,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네, 선언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KT가 공격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다시 백코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오! 파운드! 몸을 날리는 네. 김재승 선수의 허슬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대편 선수가 일으켜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요. 미드점퍼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변유준! 오늘 공격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KT는 공격권을 계속 가져오고 있고요. 백샷! 연결됐습니다. 13번의 이석현 선수의 득점. 자, KT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득점이 나왔고요. 그렇죠. 자, 선수 스쿼드가 얇기 때문에 공격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득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야겠죠. 이준영이 스태미너로 밀어버린. 지금 네, 지금 상당히 발목을 부여잡고 네. 있거든요. 김민성 선수예요. 네,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의료진이 빨리 들어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내 발목이 꺾였어요. 오른쪽 발목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KT에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없거든요.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장면을 봤는데 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근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자, 일단 부상 장면이죠. 네. 발목이 꺾이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넘어지는 과정에서 꺾였기 때문에 체중이 실렸거든요. 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우선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다리를 조금 절룩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중석에서도 이 김민성 선수를 향한 응원의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수가 크게 나왔고요. 자, 김민성 선수는 지금 씩씩하게 일어나서 다시 경기할 준비를 하는데요. 자,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목 쪽에 부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나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발을 밟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큰 부상이 아닌 걸로 보여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빠른 움직임 그리고 방향 전환 착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목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지금은 일단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리버스 레이업 와서 리버스 레이업 보여줬습니다. 자, 이 김민성 선수의 부상에 네. 자, 응원을 더하고 힘을 보태주는 정세영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세영의 득점. 스코어는 13대 6입니다. 김호영의 다소 먼 거리 미들점퍼 짧았습니다.
윤준희. 빙글빙글 돌아왔어요. 네, 지금 트래블링이죠. 네. 자, 베이스 라인을 찢어놓고 들어왔습니다. 정세영 선수 집중력 좋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발로 넘어와주고 있는 정세영입니다. 여기서 드리블 미스가 있었고요. 자, 김호영이 갑니다. 파운드 패스 완벽한데요. 자, 지금 정세영 선수가 네. 자, 파울로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으로 끌어냈고요. 자유 투투샷을 던지겠습니다. 자, 양팀 모두 현재 파울 개수가 각각 4개씩 기록하고 있는데 유선현 농구는 팀파울 적용이 이제 8개째부터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는 스쿼드가 얇은 부산 KT에게도 조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자유투를 던진 이후에 너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네.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고요. 자, 이준영 선수의 자유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게 던지면서 네. 예쁜 네. 포물선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자, 정세영이 천천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KT로서는 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돌파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득점.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엔드원을 만들어내는 정세영입니다. 자,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올려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네. KT의 득점 머신이에요. 얼굴을 좀 맞았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자, 정세영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잡아냈고요. 올려놨지만 이준영에게 향합니다. 비하인드 백. 그렇습니다. 이준영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직접 돌파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노경민 선수의 긴팔이 쑥 나왔습니다. 득점 흘리는 윤준휘입니다. 자, 윤준희 선수도 기회가 올 때마다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그 중심에는 이준영 선수가 많이 휘젓고 다니면서 KT의 수비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쪽 투입. 자, 트래블링에 선언됐네요. 자, 이제 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경기 양상에 비해서는 크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선 김민성 선수의 트래블링 장면이었고요. 네. 김호영 다행히도 움직이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자, 미들 점퍼. 인앤아웃입니다. 윤준희가 주워서 해결해줍니다. 자, 윤준희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잘 올려주고 있네요. 네. 자, 물론 이준영 선수보다는 높이가 조금 작습니다만 네네.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서의 수비는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해주면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 실책을 유도하는 정말 좋은 플레이 아닙니까? 네. 그만큼 활동량이 많아야 하는 전술인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KBL에서는 DB가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패스를 처음 시작하는 곳부터 압박을 시작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네. 최근 두경민 선수가 복귀한 이후로 전혀 다른 팀이 된 그런 원주 DB 같은 팀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DB는. 오늘 그렇죠. 학구의 자유투부터 해서 네. 그러면 그 DB를 KT가 어제 꺾었죠. 그렇죠. 어제 3점 슛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리바운드 김민성이에요. 네. 패스가 조금 짧았는데요. 변유준 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 빼졌고요. 올려놓습니다. 들어갔다 나왔고요. 김민성. 이 유소년 선수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빠르게 캐치앤샷을 정말 잘해요. 그렇죠. 자,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정세영입니다. 정세영 선수가 KT의 득점에 한 80% 이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예쁜 슛 동작으로 슛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 이준영. 이준영 선수는 지금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캐치인샷! 어, 샷클락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나봐요. 네. 정확하게 슛을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어 21대 10. 창원 LG 세이커스가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LG는 이준영 선수를 앞세워서 충분히 본인들의 경기력 그리고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KT로서는 선수들의 체력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김민성 선수의 부상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양 팀의 후반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두산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창원 LG가 29대 16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15점 차이의 점수 차이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컸습니다. 라고 했더니 본인도 역시 키가 진짜 많이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끝까지 중량 보세요. 네. 네. 자, 이준영. 아, 이준영 선수는 스피드까지 겸비하고 있는데 힘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조그리처럼 패스 연결됐고요. 오! 백보드 밑에를 맞췄지만 재차 잡아서 슈팅을 연결했습니다. 윤준희의 득점입니다. 자, 윤준희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이면서 득점을 올려줬고 김호영 선수가 지금 벤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적두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이 장면에서 선수의 집중력이었죠. 그렇죠. 그대로 잡아서 네. 넣어줬습니다. 자, 오늘 U12 LG의 전 경기에서는 이 두경민 선수가 지난 사직에서 있었던 경기 때보다는 조금 컨디션이 낮아 보였는데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이제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네. 지금 옆에 강민서 선수 어머니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죠. 네. 또 어머님이 자랑하셨죠? 그렇죠. 네. 그 자랑이 아닌 자랑이었습니다. 혹시 누구 부모님이세요? 했을 때 네. 오! 오! 김호영! 김호영 선수가 먼 거리에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산뜻한 후반전의 출발이었고요. 저 강민서 엄마예라고 이렇게 굉장히 힘을 주셔서 말을 하셨습니다. 자, 전반전을 좀 살펴보자면 네, 그대로 응수했습니다. 김재승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자, 리바운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습니다. 10개 대 8개인데요. 자, 그만큼 KT 선수들의 집중력도 상당히 돋보였던 전반전이었는데 네. 이 김호영 선수와 이준영 선수의 득점은 조금 뼈아픈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KT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을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정세영이 지시를 하고 있고요. 자, 스크린 받고 멀리서 던졌습니다만 걸렸습니다. 오! 네. 네, 골대가 네, 골을 반대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준영 저돌적으로 돌파 성공시킵니다. 저돌적으로 뛰어 들어가네요. 네. 이준영 선수는 지금 완벽하게 이제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이준영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오! 깔끔하게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이석현! 자, 지금 KT 선수들은 조금씩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김호영이에요. 돌파! 오! 자, 넘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네, 이준영. 자, 이준영이 해결해주네요.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요. 정세영 전반전의 활약을 후반전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바운드 패스. 자, 머리에 맞았어요. 아, 정세영 선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안쪽 투입. 하지만 패스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네. 정민성 선수가 끝까지 한번 손을 쭉 뻗어봤는데요. 자, 이 장면이었죠. 네. 지금은
굉장히 이석현 선수 가벼워요. 멋진 동작이었습니다. NBA 선수들이 한 발을 뗀 상태로 좀 슛을 던지는 모습이 있는데 불하게 막혔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김재승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넘겨줬습니다. 윤준희 긁어냈어요. 변유준 네. 점수 앞쪽에서 광민성 선수가 한번 득점을 노려봤는데 자 따냈습니다. 김재승의 득점. 네. 자 후반전은 KT도 득점에 굉장히 가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KT는 이제 득점을 올리면서 선수들끼리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고요. 그것 자체로 이 흐름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3번의 이석현 선수의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우영 선수가 운동장에서 코트 위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김재승의 득점이었죠. 그렇습니다. 넘어졌어. 지금 또 이번에는 정세영 선수인데요. 이번에 자 의료진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다리가 네. 미끄러졌죠? 지금 왼발을 디디는 상황에서 또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일어나서 앉아 있는데요. 네, 역시나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나 KT에서 정세영 선수는 전반전에 네. KT의 득점을 책임졌던 정말 든든한 선수였거든요. 전반전에만 혼자 6득점을 올려줬어요. 네, 지금 아까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었죠. 아이스크림. 네. 언제 아이스크림? 박지호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네 선물 받은. 네, 짤이 또 하나 또 정립이 됐네요. 제가 박지호 선수에게 이제 안 먹어도 된다. 네. 지호가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빠삐꼬를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어허. 신기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농담식으로 악담까지 했어요. 먹고 코로나 걸리라고. 자, 뒤에서 몰래 네. 아이스크림을 드셨어요. 몰래는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자랑했잖아요. 그런가요?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네, 아웃 오브 안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경기가 조금 작전 타임 이후에 조금 휴식을 취했는데요. 정세영 선수가 그래도 우선 걷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죠. 네, 씩씩하게 지금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천만 다행입니다. 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발목 쪽이 많이 타이트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크게 다칠 수가 있는데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길었고요. 리바운드 김재승이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석현이죠. 자, 부산 KT의 감독과 코치는 네. 정세영 선수와 이제 김민성 선수가 넘어질 때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 가슴이 철렁철렁하는데 네. 오죽하겠습니까. 자,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정세영 선수의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고요. KT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정세현 선수가 리딩을 하고요. 또 한 번의 패턴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정세영. 오, 스피드 무브. 자, 줄곧 찾는데요. 자, 앞에 높이가 있는 이준영이 막아서고 있었는데. 오! 자, 투샷이 주어집니다. 자, 김재승 선수가 가져왔죠. 자, 김재승 선수가 김민성 선수가 슛을 한 것이 에어볼이 되면서 네. 패스가 됐어요. 우선 자유투 라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김재승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19 들어갑니다. 네. 자, 보통 유소년 선수들의 유니폼을 착용한 걸 보면 네. 보통 안쪽에 뭐 언더웨어나 반팔이나 긴팔의 언더웨어를 입고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재승 선수는 남자입니다. 이게 뭐 선수들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입은 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재현 선수는 그냥 유니폼만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추운 겨울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몸도 좋아요.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춥진 않죠? 그렇죠. 김호영. 노루 패스. 곧바로 던지지 못했고요. 노경민이 좋은 스킬을 보여줬는데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재승의 리바운드가 있었고요. 네. 자, 이석현. 다시 이석현에게 왔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이준영의 높이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김호영. 정확한 패스에 이은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경민의 리바운드. 자, 멋진 피바 동작이었는데요. 자, 정세영.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블락샷. 이준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졌어요. 네. 이번에는 김재승 선수죠. 자, 여기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목인가요? 우선 손의 위치는 갈비뼈 쪽이었는데. 네. 자, 일어났습니다. 갈비뼈 정말 아프거든요. 3점 라인에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까 유소년 선수들도 이 외곽 슛, 3점 라인 밖에서 쏘는 슛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습 때 많이 던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석현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석현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이제 점수는 10점 차입니다. 윤준휘. 김호영 역시 외곽에서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윤준휘의 리바운드. 멋진 고글을 착용하고 있는 광민성 선수군요. 네, 죄송합니다. 광민성 선수였습니다. 자, 골밑 노경민 놓쳤어요. 자, 변유준 선수에게 넘어갑니다. 변유준 뒤쪽으로. 아하! 지금 착각을 했어요. 네,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우선 유니폼의 색깔은 정반대인데. 그렇죠. 유로스텝. 멋진 득점 올려놨습니다. 네, 김호영. 김호영 선수의 완벽한 페이크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센스있게 농구하는 선수네요. 안쪽 터치아웃 됐죠. 자, 패스가 다소 길었고요. 자, 이 장면 보시죠. 네. 김민성 선수를 완벽하게 속여냈어요. 그렇습니다. 패스 페인팅 한 방에. 자, 수비가 무너졌죠.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네, 9패스예요. 자, 다시 한번 투맨 게임으로 득점 이끌어냈습니다. 자, 완벽한 A패스를 보여줬고 이 기회를 이준영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KT의 공격 정세영. 자,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23초입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좌회투 얻어냈습니다. 네,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는데 끝까지 밀고 올라갔던 집념을 보여줬던 김재승이었습니다. 자, 김재승의 좌회투 투샷. 지금 교체 없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그렇죠.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슛 쏘는 폼이 몸을 잘 활용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자, 충분히 본인만의 루틴을 갖춰갔고요. 2구도 자, 들어가지,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스코어는 33-19. 반대편으로 캐치앤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경민의 리바운드 블락 됐고요. 김호영. 인앤아웃. 자, 변유준이 빠르게 앞으로 넘겨줬고요. 정세영 스텝. 트래블링인데요. 자, 이제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3분 안쪽으로 남아있는데. 네. 자, KT 선수들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패를 떠나서 일단 끝까지 경기를
오! 김호영입니다. 또 한 번 멋진 플레이가 정립됐습니다. 네. 지금은 완벽하게 두 번이나 숙여냈네요. 마치 전 장면을 본 듯한. 그렇죠. 네. 자, 김호영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를 봤고요. 지금도 공을 떼내. 오! 아, 단독 찬스. 바로. 아! 자, 박민성. 자, 캐치가 좋지 않았는데요. 오, 그래도 이것을 이겨냅니다. 네. 박민성의 득점이었고요. 자, 캐치가 좋지 않았고 슛을 던지는 자세 자체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민성 선수가 득점을 하자 응원단에서 열화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반칙 선언됐고요. 다시 볼까요? 와우. 자, 이번에도 김민성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김민성 선수 오늘 애 먹습니다. 네. 김호영 선수에게 김호영 선수를 막기가 조금 어려운 김민성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발목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호영이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멀리서 던져봅니다. 오, 깨끗합니다. 굿샷. 자, 김호영 손끝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39-19. 경기는 무려 20점 차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입니다. 자, 김재승이죠. 자, 볼 빼냈고요. 광민성, 노경민. 자,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정세영의 패스 김재승에게. 네, 길었습니다. 자,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자, KT 선수들 정말 잘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김호영 선수가 천천히 하프코트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광민성 선수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너무 궁금하네요. 광민성 선수가 김민성. 네. 완벽한 노마크 찬스고요. 침착하게 올려놨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은 19초고요. 자, 광민성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 유독 왜 이렇게 큰 응원이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굉장히 이제 고글도 쓰고 네.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광민성 선수인데요. 자, 노경민 벗겨내고 플러터 연결했습니다. 노민성, 노경민 선수였죠.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41-21, 무려 20점 차로 창원의 LG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고요. LG는 경기 자체를 굉장히 잘 풀었고 네. 부산 KT는 부상이 있었음에도 교체 선수가 없었음에도 경기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점수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양 팀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더 볼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오늘 이 LG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지만 이 광민성 선수의 활약도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광민성 선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민성 선수가 중계석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광민성 선수와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성 선수 안녕하세요. 자, 여기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광민성 선수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팀원이 그냥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또 겸손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광민성 선수의 득점이 터졌을 때 네. 관중석에서 유독 큰 박수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득점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득점을 해보니까 네. 그냥 박수 쳐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랬대 느꼈습니까? 굉장히 막 큰 박수가 나오는 거를? 아, 경기에 집중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아주 전형적인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경기에서 이렇게 활약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이제 경기에 계속 참여를 하잖아요. 네. 앞으로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오늘 저 때문에 모비스한테 졌는데 다음번에는 모비스를 꼭 잘 이겨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촬영을 하고 계신 분이 아버님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와줘서 감사합니다. 또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할 말 없어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민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